우리나라 작년 통계에 따르면 쪽방 거주자가 42.8%가 고령가구랍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의 3배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8%나 된답니다. 무주택자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는 가운데 빈부 격차가 매년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식 마음과 부모 마음을 헤아려 보는 묵상에 도움이 되는 해학이 있는 좋은 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써버린 할아버지의 노후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몇푼안 되는 노령연금을 쪼개서는 할아버지는 친구들 만나기도 눈치가 보여 자주 외출도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이민 갔던 친구가 잠시 귀국하던 날, 할아버지는 그 친구와 잠시나마 해프를 풀고 싶었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마, 혹시 10만 원만 줄수 있겠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자가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가요. 애들에게 쓸 돈도 항상 모자란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들은 마음에는 걸렸지만 어쩔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하며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며느리가 아파트 양지바른 벽에 기대 하늘만 바라보는 시아버지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거 잡수시고 친구들과 대공원에도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연신 눈물이 쏟아지려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고마워서 말을 잊은 채 어떻게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은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치원생인 아이가 밖에서 흙장난이라도 했는지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거실에서 돌아다녀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왜 아이 얼굴이 이렇게 드럽냐고 말했습니다. 그 이튿날도 또그 다음 날도 아이 꼴이 더러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새카만 손등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드레 하던 아이가 거지꼴로 변해갔습니다. 참다 참다 남편은 화를 벌컥 내며 고함을 쳤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길래 아이를 씻기지도 않고 꼴을 저렇게 만들어 놓아서 남편의 화난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각정성으로 곱게 키워봐야 당신이 아버지께 냉정히 돈 10만 원도 거절했듯이 우리가 늙어서 10만 원 달래도 안줄거 아니에요. 당신은 뭐 때문에 아이를 깨끗이 키우려고 해요? 아내에게 기가 질려버린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늙은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무중함을 잊은 채 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이 고되지 않느냐? 환절기가 되었으니 감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어린애처럼 다일렀습니다. 아버지 더 없는 사랑에 아들은 그만 엎드려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변치 않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자식 마음과 부모 마음을 헤아려 보는 묵상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